이어지는 이곳의 투자라에서는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숨어있는 알짜 지역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이곳의 투자라 시작해보게 된대요. 오늘은 옆에 계신 박일곤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0277-6391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이곳에 투자하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박일곤 대표님이 챙겨오신 알짜 지역 과연 어떤 곳일까요? 네, 오늘은 정말 직장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바로 당산 역세권, 바로 영등포 구청역으로 가볼 텐데요.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마곡지구와 여의도권, 도심권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으로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정책적인 호재까지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할 땐 역세권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특히나 당산동이어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기본 정보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네, 일단은 입지로 말씀드리면 더블 역세권,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영등포 구청역 도보 5분 안쪽에 있는 1차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죠. 가장 투자해서 중요한 노선이면서 5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전철을 이용하시면 10분대면 마곡지구, 5분대면 바로 여의도권역, 또 20분대면 도심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5호선, 2호선과 5호선, 싱글 역세권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이라는 커다란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직주근접의 도심권에 근무하신 젊은 직장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형 평형대 투룸형 오피스텔로서 입주는 올 하반기에 예상이 돼 있고요. 매매가도 거의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대비해서 1,000만 원대면 투자할 수 있는 임대수익 또 시세차익 확실히 얻어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서남권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정보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 포인트들,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추려오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2030 서울플랜의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는 서남권역에 대표하는 그런 영등포 구청 역세권, 더블 역세권으로서 정책적인 개발의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 두 번째로는 여의도 권역과 이 영등포 권역 그리고 또 양평동 권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정말 초소액 투자하실 수 있으시면서 월세 수익도 잘 받을 수 있는 수익형 투룸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세 가지 매력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영등포 1 지구 단위 계획의 미래 가치. 아마도 대규모 호재일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이 서남권, 특히 이 영등포 구청 역세권 중심 지역이 도심 재생 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저평가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개발의 여지,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도심권, 3도심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도심권으로서의 가치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등포 권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 교통편이 좋으면서 많은 부분 자체가 중공업 지역인데요.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도 상향받으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자체적인 도심재생산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대한 수혜를 바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호재들 이외에도 서부간선도 지화 사업이라든지 월드컵 대교라든지 앞으로 영등포 권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양한 호재들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정책적인 힘이 느껴지는 지역에 투자하실 때는 그만큼 단기적인 측면 아니고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도 투자 가치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수혜와 함께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등포와 여의도 재건축의 최대 수혜지다. 이주 수요를 기대하면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주근접, 직장과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나 매물이나 거주하는 게 얼마나 가까우냐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하는데요. 본 매물 앞서 말씀드린 건 더블 역세권,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 도보 5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위로는 마곡지구, 아래로는 영등포권역, 또 2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역, 도심권까지 뭐 10분대에서 3, 40분대 다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이고요. 특히 여의도 권역의 신탁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들, 영등포 권역의 재개발 사업들, 또 탄천을 마주치고 하는 양평동 주변 지역의 소규모 도심 재생 산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주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빠질 걱정하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임대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 얻어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 걱정, 공실 걱정, 또 시세 차익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입주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재건축 이주 수요에 뭐 임대 걱정, 공실 걱정도 없는 곳 정말 최고의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마지막 키워드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익형 투자에 강한 신축 오피스텔이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오피스텔도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 투자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매물 임대사업자를 좀 활용하실 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수익형 오피스텔로 가장 좋은 매물이고요. 특히 투룸형 소형 오피스텔로서 수익투자, 그래서 안방, 작은 방, 거실과 거실까지 나오면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또한 더블 역세권, 도보 5분 거리로서 올 하반기에 입주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투룸 소형 수익형 오피스텔이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의 투자가 가능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가격적인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도 서남권 정말 정책적인 탄력 그리고 또 개발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본 매물 거의 최저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룸형 수익형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2억밖에 안 되고요. 주변 시세 2억대 후반, 2억 7, 8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2억 4, 5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매물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2억, 그리고 예상 전세가는 1억 8천에서 1억 8천 5백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천에서 1,500만 원대, 1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로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면서 본 매물 수익형 오피스텔로서 전세를 활용할 때는 1천만 원대라는 소액 투자, 그리고 또 그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대출을 좀 활용할 때는 수익금도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높은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소액 투자, 월세 수익, 또 자제분들 결혼하실 때까지 거주용 거주 차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다가 참 궁금한 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고 내가 소액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본 매물, 영등포 구청역, 뭐 서남권뿐만 아니고 도심권이나 강남권에도 안정적이고 높은 월세 수익뿐만 아니고요. 소액 투자,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역과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셔서요. 저와 함께 개별 상담 받으시고 월세 수익이면 월세 수익, 시세 차익이면 시세 차익, 또 앞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 알고 싶으신 분들 이 기회 꼭 활용하시고요. 오늘 이곳에 투자하라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고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곤 대표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채널 고정해 주세요.